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저레입니다. 네, 오늘은 지저리 저번에 올렸었던 영상에 이어서 선반 2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재밌는 댓글이 하나 있었어요. 연필 깎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저도 한번 연필을 깎아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아무래도 쇠도 두부처럼 이렇게 썰어버리는 친구가 고작 연필 따위에 쓰러지지는 않겠지만, 아이고 맙소사, 선반으로 한 번도 깎아본 적이 없어가지고 되게 재밌게 한번 모양들을 만들어보거나 날카롭게 한번 만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연필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따란! 네, 이렇게 독일의 브랜드인 스테딜러 연필들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뒤쪽에 이렇게 지우개도 달려있는 아주 베이직한 노란색 연필이죠. 이 녀석으로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JLC PCB의 지원을 받아 만든 컨텐츠입니다. JLC PCB는 회로기판인 PCB 제작업체로, 비록 해외에 있는 업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소량, 중량부터 대량 생산까지 저렴한 가격으로 주문을 받아 제작 및 납품까지 직접 처리하는 회사입니다. 하단에 주소를 통해 들어가보면 우리 한글도 지원이 되는 사이트가 나오는데, 여기에 준비된 거버 파일을 업로드하여 견적을 받고 주문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참고로 신규 회원 가입을 하면 큰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자, 광고 끝! 첫 번째로 제가 몽땅 연필을 하나 챙겨가지고 왔습니다. 거금 5,000원을 들여가지고 다이소에서 연필깎이를 하나 샀습니다. 일반적으로 판매하는 연필깎이에서는 각도 몇 도 정도로 깎이게 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우와, 야 이거 부러졌다. 잠깐만, 다시. 야, 더 짧아지게 됐네? 좋았어. 야 무슨 근데 생긴 게, 야 이거 왜 이래 이거. 아 장난해? 다시. 야 이거 너무 짧아졌는데? 야 이거 넘어간 거 아니냐고. 왜 이러지? 이거 안쪽에 뭐가 문제가 있나 봐요. 아이고 씨, 짜증나 죽겠네. 나 그냥 이렇게 달래주고, 제가 지금 글씨를 쓰려는 건 아니니까 그냥 대충 껴놓고 우리 각도만 후다다닥 체크를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짜자잔, 디지털 각도기입니다. 우와 죽이죠. 22.6도, 22.5도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45도의 절반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직각 이등병 삼각형, 직각 이등병 삼각형 옥상 올라와 의 한각이 45도인데 그거의 절반이 22.5도 깎아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연필깎이 같은 경우엔 말이죠. 정말 문툭하게도 한번 잘라보고, 아니면 반대로 엄청 예리하게도 잘라보는 게 어떨까, 이번 선반을 가지고 한번 장난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그냥 똑같은 모양으로 깎는 게 아니라, 일단은 90도서부터 5도씩 90, 90을 안 깎아도 되겠죠? 이 자체가 90이니까 85, 80, 75, 70, 65, 60, 55, 50, 45, 40 이런 식으로 쭈르르르르. 자, 첫 번째 녀석 같은 경우에는 5도를 깎은 85도예요. 봐도 이게 깎인 거지 안 깎인지 모를 정도인데. 글씨는 써지려나? 그러면 계속해서 깎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친구가 55도입니다. 슬슬 윤곽이 잡혀 나가고 있는 것 같죠? 죽이는구만. 재밌어.
제가 5도씩 이렇게 줄이게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여기 전체 180에서 5도를 줄이게 되면은 여기 5도, 여기 5도 이렇게 줄어들게 돼서 여기 내각이 170, 즉 10도씩 줄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180, 170, 160, 150, 140, 130, 120, 110, 190, 80, 70, 60, 50, 40, 30, 20, 10 이렇게 깎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 맨 끝에 있는 친구가 10도짜리 연필입니다. 여기랑 여기 각도가 10도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전에 10도까지 깎은 연필이 거의 한 개예요. 왜냐면은 이 친구 여기 테이퍼를 각도를 조정하는 친구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행정거리가 약 5에서 6cm 정도밖에 길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연필에 얄쌉한 빗변을 더 자를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선반을 한번 사용을 해가지고 다시 재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셜라인의 선반을 사용해서 동작을 다시 이어가도록 할게요. 제가 10도까지 자르게 됐으니까 이번에는 9, 8, 7, 6, 5, 4, 3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1도씩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겹다. 이거 언제 다 해?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제가 미친 짓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두 배씩 길이가 이렇게 늘어나는데요. 그 다음서부터는요 10, 9, 8, 7, 6, 5, 4 네, 4도까지 이렇게 깎아냈습니다. 근데 이제 이쯤 됐다 보니까 연필들이 약간 이렇게 탄성이 약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깎게 됐을 때 얘네들이 약간 낭창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게 많이 실패를 할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3도를 도전해야 될 차례인데요. 3도 같은 경우에는 앞에 짧게 물린 다음에 조금씩 조를 조였다 풀었다 해주면서 늘려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개빡치네 이거. 여러분 첫 번째 트라이는 망했습니다. 아니 진짜 잘 자르고 있었는데 왜 갑자기 난리여. 에이 참 안 될 것 같은데. 자, 그러면은 한 번만 더 도전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좀 바짝 당겨가지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가 안 되는데 이거? 아유 승질나네. 여러분들 흑연이 버티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측정된 게 1.5 즉 3도예요. 3도. 아, 3도짜리 연필 깎는 거는 다음에 도전을 해보든가 해야 되나. 아, 두 번 연속 깨지니까 이거 좀 짜증나네. 연필도 많이 부족하고 말이죠. 자, 그럼 일단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선반을 이용을 해가지고 아래 깔려있는 연필들을 멋있게 한번 깎아보도록 했습니다. 180도부터 4도까지 깎아보도록 했었는데요. 3도부터는 아까 보신 대로 자주 부러지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3도나 2도, 1도 이제 이런 친구들은 나중에 더 큰 마음을 가지고 좀 더 단단한 흑연 같은 게 있는지 한번 좀 찾아봐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저번에 구매한 중국제 선반의 테이퍼 기능을 이용도 해보고 셜라인 선반을 한번 사용해보는 영상을 찍게 됐었는데요. 네,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은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CG였습니다. 예스!